인천시가 오는 2026년 수도권 지역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대비해 권역별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3월까지 대체 매립지를 재공모해서 수도권 매립지 종료도 조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보다 자세한 소식을 송효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는 2026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지역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 인천시가 이를 대비해 권역별로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추진합니다. 부평과 계양의 동부권을 비롯해 중동 옹진의 서부권, 미추홀 연수 남동의 남부권, 서구와 강화의 북부권 등 4개 권역입니다. 사업비는 1조 605억 원, 1일 1,500톤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예산의 중복이라를 예방을 하고 국비 확보를 용인하게 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추진 중에 있다는. 이를 위해 시는 현재 권역별로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하거나 행정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해당 지역별로는 TF까지 가동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민 수용성입니다. 혐오 기피 시설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자리 잡고 있어 입지 선정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 시는 지난 7월부터 지역 주민들과 자원순환시설 선진지 견학은 물론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원순환센터가 들어선 기초지자체에는 최대 1,000억 원이 넘는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300억에서 500억 원 규모의 지역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동시에 매년 17억 원에서 43여억 원의 주민지원기금과 최대 100여억 원의 반입협력금 등 주민들이 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권역별 지원 규모는 동부권 1,000억 원, 서부권 830억 원, 남부권 1,100억 원, 북부권 84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습니다. 반면 소각장을 설치 않는 군구에는 1년에 최소 20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의 페널티를 내야 합니다. 또 시는 지역의 공공 민간 소각장을 병행해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민간 소각장은 서구에 3곳, 남동구 2곳, 중구 공항 소각장 1곳 등이 있습니다. 이런 광역화가 잘 진행이 안 됐을 경우에를 대비해서 저희가 민간 시설의 소각장도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계획적 있게 좀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날 수도권 매립지 조기 종료를 위한 대체 매립지 공모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우선 인천시를 비롯한 4자 협의체는 3차 공모 실패에 대비해 직권 선정의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수도권 3개 단체장은 지난 16일 내년 3월까지 대체 매립지 재공모 추진을 위해 구체적인 면접과 인센티브 등 세부 내역을 담은 공모안을 확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직매립 금지가 2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인천 지역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계획과 함께 대체 매립 확보에 시선이 모이는 이유입니다. LTV 뉴스 송유창입니다.